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네. 중년 남성뿐만이 아니라 20, 30대에서도 발기부전이 좀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기보다는 그냥 뭐 스트레스만 받고 네. 치료를 뭐 미루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맞아요. 네. 예. 대부분 이제 그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네. 어떤 이제 약물에 의존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구한다고 하나요? 네. 이러든지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네. 약물들, 누가 뭐 좋다더라 이러면은 아, 이 검증도 안 해보고 네. 이렇게 복용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네.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날로 좀 이렇게 다양해지는 이 발기부전의 원인을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요.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한 원인 진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뭐 궁금한 거 뭐든지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그동안 좀 터놓을 곳 없어서 참 많이 답답하셨던 네.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상담 전화 주신 분들의 익명성이 100% 보장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남성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발기부전이라는 병이 사실 뭐 우리 생명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좀 미루다 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게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좀 위축되고 이런 그럼요. 경우도 좀 네.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방치하면은 안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발기부전 고민될 수 있는 방법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발기부전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경구, 먹는 약으로 처음에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음경 해면체 내에 그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맞으시는 것처럼 직접 주사를 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경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굴곡형 팽창형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먹는 약과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우리가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수술적인 치료법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치료 의지가 있으실 때 보통 선택하시게 됩니다. 굴곡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은 손을 사용하기 힘든 펌프 조작이 어려운 분들이 수술 받게 되시고요. 네. 기계적인 결함이 적고 이제 수술 비용이 좀 더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이 있겠는데요. 네. 발기부전이 오래되면은 음경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네. 실제로 먹는 약에 효과가 있다거나 주사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경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팽창형 임플란트는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경 내에 실린더가 삽입이 되게 되고 네. 음낭 내에 위치한 펌프를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음경 실린더 내에 해면체 내에 있는 실린더의 수압이 올라가서 이제 발기가 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이 끝난 후에는 역시나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조작하여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조작은 상당히 네. 간단해요. 근데 뭐 수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술할 때는 간단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네. 좀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편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원장님께서 실제로 지금 모형을 들고 계신데 어떤 네. 원리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기계 자체가 이제 이식이 되고 나면은 평소에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이완이 돼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이제 압력을 가해주면은 네. 기계에서 천천히 음경 해면체 내에 있는 실린더에 수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기가 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환자분이 이제 수압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발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사용이 끝나시고 난 이후에는 밑에 위치한 펌프를 터치패드를 예. 누르고 음경을 살짝 쥐어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네. 저희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 안 합니다. 네, 60대 초반이시고요. 예.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제가 보자, 당뇨하고 여기 고혈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성관계가 이게 안된 지가 한 7, 8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도 지금 이 발기가 되더라도 중간에 이 휘달아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네. 오히려 안 돼.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그러면은. 환자분 그 지금 먹는 약에 대한 반응은 있으신가요? 뭐그 경구약으로 우리가 뭐 복용할 수 있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약들에 대한 지금 반응 있으신가요?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른 저 신경과 약도 먹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그 성기능에 대한 약은 내가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구약 복용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합병증들이 그러니까 지병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의 복용이 약간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발기부전의 정도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발기부전은 발기불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 불능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부전은 되더라도 이제 말 그대로 성관계의 불충분한 발기력을 얘기합니다. 되기 힘들다던가 됐다가 금방 이제 힘이 빠진다던가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음경의 크기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만일 음경의 크기가 감소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발기부전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로 이제 음경 크기 회복이나 아니면은 발기력의 회복을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를 내원하셔서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 여러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저희 방송 중에 좀 안녕하세요. 연결이 됐고요. 자,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1살입니다. 예, 네. 60대시고 지금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저기, 발기, 저 1년 전부터요. 예. 예, 저 발기가 조금 되긴 되는데요. 네. 그 초월우증이 좀 심해가지고 예. 여자 관계를 해도 뭐 1분도 못 가요. 아,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조로에 대해서 아마 지금 상담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하고 좀 직접 좀 얘기를 해보시죠. 원장님께서 몇 가지 여쭤보실 거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예. 환자분 혹시 그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심장에 스텐트를 받으셨다든가 이런 지병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 저기 혈압은 좀 있어가지고요. 좀 네. 약을 좀 먹었어요. 혈압약을 좀 드셨어요? 몇년 정도 예. 드셨나요? 혈압약을 한 2년 정도 먹었어요. 2년 2년 정도. 넘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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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환자분 새벽에는 발기가 잘 되시나요? 아침에 깨셨을 때 원래 발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맞아요. 새벽에는 예. 조금 발기가 좀 되긴 돼요. 처음에는,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예, 글쎄요. 새벽이요. 새벽에? 잘, 예, 매일매일 그렇게 그렇게 아주 괜찮으세요? 100% 잘 되는 편은 아니고. 잘 되는 편은 아니시고. 제가 예. 왜 자꾸 이제 발기력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은 조루에는 1차성 조루가 있고 2차성 조루가 있습니다. 네. 그 조루는 언제쯤부터 심해지셨나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성 조루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조루가 있는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2차성 조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으시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루가 생기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루를 치료를 아무리 하더라도 약을 먹고 뭐 신경 차단술을 받더라도 호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약으로 이유가 소용 조루의 없어요. 원인이 그 조루가 아니고 실제로는 발기부전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혈압약을 2년 정도 드셨고 또 이제 새벽 발기가 좀 약간 시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럴 때에는 사실은 발기부전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을 제대로 치료를 하시면은 조루에 대한 치료 효과도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 조루만 치료하셔도 환자분은 절대 소용이 없으실 거예요. 먹는 약을 드셔도 뭐 수술도 효과가 없으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발기부전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뭐 그게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든가 아니면은
사실 혈압 있고 그러신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팽창염경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조루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네. 발기부전이 이제 그 원인이기 때문에 조루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발기부전 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도 저희가 이번 시간 쭉 다루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여러분 좀 방송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부분은 저희한테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여들인데요. 네, 60대시고요.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지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저기 제가 병원에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갖고 네. 그 신부증증 그거 종합진찰 받고부터 그 생리가 저게 안 되는데 왜서 그런지. 아 그렇군요. 네. 신부전증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부터 네. 이제 잘 안 되신다. 네, 네. 원장님 좀 네, 어떻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면 될까? 환자분 그 신장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면 심장이 안 좋으신가요? 예, 네, 심장 신부증증이라면서 아 저게 폐 수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정확히 그 발밑에다 무슨 주사를 놓더라고요. 예. 그리고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그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 물어봤어요. 예예. 안 된다니까. 예. 저 비아그린 그것도 처방해주는 그거 먹어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기력이 떨어지신 이유가 사실은 신부전증이 온 이유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환자분은 신부전증에 관련된 약물 때문에도 사실은 발기력이 더 떨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부전증에 쓰는 약물들 중에 많은 경우 발기력을 떨어뜨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에 더해서 심장이란 것도 큰 혈관입니다. 큰 동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피를 짜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음경동맥의 기능도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증 환자분들도 특징적으로 발기부전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네. 발기부전이라고 보기보다는 발기불능 정도까지 가까이 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약물을 써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환자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굴곡형 임플란트라든가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다면은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지금 신부전증을 앓고 네. 계신 분이고 이런 분들은 원장님께서 뭐 지금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이제 단계별로 네. 좀 치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 단계 앞에 단계들이 조금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좀 치료에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지금 51세입니다. 50대 네. 초반이시고요. 어떤 부분이 좀 고민돼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지금 그 발기가 되기는 되는데 네. 그 여자한테 바로 가면은 그게 죽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이게 네. 발기력이 예, 예,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예. 원장님이 좀 몇 가지 좀 여쭤보실 거예요. 그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예, 환자분 이전에 그 뭐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지병이 있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으시고요. 없으시고, 예. 혹시 뭐 수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해주시는 증상은 이제 보통 발기부전하고 불능을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발기불능은 네. 완전히 안 되는 것이고요. 부전은 네. 되기는 됩니다. 근데 네. 성관계 불충분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시도하실 때 몇 번 정도 그런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다 그렇습니다. 10번에 10번 다. 그런 경우에는 새벽 발기는 어떠세요? 예? 새벽에는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발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떠신가요? 예.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잘 안 되세요? 예. 환자분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발기 부전하고 음경 동맥 기능이 이제 떨어진 거 하고 그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남성 갱년기도 같이 앓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새벽 발기 기능은 이제 남성 호르몬 레벨에서 우리가 결정되는 건데 그것도 같이 떨어져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 레벨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남성 갱년기의 정도를 측정하고 두 번째는 발기부전의 정도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지 아니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환자분이 주의해서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현재 응경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발기부전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나이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발기는 잘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피곤하다고 심장이 안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들더라도 발기력도 마찬가지 원인으로 잘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음경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는 빨리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 전화 주신 분은 뭐 발기부전도 문제입니다만 네. 다른 이유에서도 지금 남성 갱년기 증상까지 좀 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서 지금 치료 방법을 네. 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0 후반이에요. 네, 50대 후반이시고요. 예. 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글쎄,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어차피 네. 익명성은 이제 보장이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 네. 이제 부끄러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발기는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사정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뭐야 그 집사람은 뭐 그냥 다 이렇게 만족을 하고 다 끝나도 사정이 안 돼가지고서 한참 제가 애를 먹고 막 네.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 보시죠. 예. 네. 예, 환자분 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세요. 예전에도 그러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그게 더 악화되셨나요? 네? 그전에는 젊었을 땐 그러지 않았죠. 네, 젊었을 땐 괜찮으셨다. 예,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네. 이제 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는 건데, 그걸 환자분은 사실은 또 역시나 2차성 지루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차성 지루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실 수가 많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증상 중에 하나가 오르가즘이 줄고 성욕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 사정액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근 비뇨기과에서 정확하게 이제 남성 갱년기에 대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지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지루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호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 좀 많은 분들이 좀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성 네. 어떤 이제 발기부전 증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네. 원장님께 좀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여러분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전화, 무료 상담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100% 익명성이 또 보장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됐고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세요. 50대 네. 딱 중반이시네요.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는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증상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저 수술 한번 했거든요. 어떤 수술 하셨어요? 그 주사 치료. 아, 주사 치료요? 네. 예, 예. 여기 비뇨기과 가서 예. 뭐 길을 넓게 준다고 그것도 하고 네. 주사로 해갖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어느 날에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음경 확장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확대 수술 했는데. 확대 수술 받으셨어요. 그럼 원장님께서 좀 여쭤볼 게 몇 가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요거 한번 좀 여쭤보시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 아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러를 이제 음경에 주입을 받으셨다가 지금 빠진 상태인데 환자분께서 제일 불편하신 게 어떤 건가요? 뭐 지금 불편한 건 없는데 다 빠지니까 또 잡아져갖고 뭐 이제 지금 다시 또 해도 괜찮은가 해서 예. 발기력은 괜찮으세요?
발기라고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약도 먹고 이래요. 네. 제가 왜 발기라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은 발기부전이 오래되면 음경 크기가 줄어듭니다. 굵기도 가늘어지고 길이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는 사실 음경의 크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를 통해서 음경의 임플란트에 이제 팽창이 되는 성질 이용해서 네. 이건 확대 수술은 아닙니다만은 음경의 굵기와 길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일 발기력이 문제가 없으신 상태라면은 다시 음경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진피라던가 아니면은 주사제라던가 지방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단 재수술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받은 수술보다는 수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전화상 유선상으로 네. 여러분과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 네.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중년의 남성분들 보면은 이제 뭐 술, 담배 많이 하시고 네. 또 음식도 이렇게 뭐랄까요 기름기 많은 네. 음식들 많이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고혈압 맞아요. 아니면 당뇨 이런 네. 거 앓고 계신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제 발기부전이 나중에 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수술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한 고지혈증 같은 네. 경우에는 결국에는 혈관을 동맥을 상하게 합니다. 네. 그게 아무리 관리가 잘 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동맥이 상합니다. 그래서 음경 동맥은 우리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 굵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는 동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사실 음경 임플란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외에도 좀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죠. 네. 네. 그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나 고혈압 아니면 고지혈증 이렇게 이제 뭐 대사증후군이 있었던 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실 수 있겠고요. 네. 그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수술 환자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치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전립선암 수술을 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네.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기력이 1년 이내에 회복되지 않으시면은 그 이후로는 회복이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혈관과 신경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나 굴곡형 음경 임플란트로 치료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네. 이제 최고령으로 수술을 받았던 분이 92세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의 나이와 신체적 나이는 사실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50대더라도 굉장히 수술이 위험한 분도 있겠고 뭐 60대더라도 80대더라도 안전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지병하고는 실제로는 수술의 위험도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고 사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암 치료를 하신 예,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과 관련된 그런 치료를 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60대 후반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직장암으로 5년 전에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발기부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재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수술 후 후유증인 발기부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나시면은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 또 이제 재혼까지 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삶의 질을 윤택함을 위해서 좀 욕심을 내보시는 건데 네. 어떻게 이런 분들도 가능했나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암이 직장암 3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암이 이제 임파선이나 이런 혈관들이나 이제 광범위하게 침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 중에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먹는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뭐 주사제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발기부전이 회복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네. 그런 경우 음경의 동맥이나 신경의 손상과 상관없이 해면체를 대체해서 발기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를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 받은 지 5년 동안 발기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음경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계셨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가 팽창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크기에 거의 한 70% 정도를 회복하셨던 경우였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남성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네.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치료법은 지금 나온 치료들 중에서 영구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치아 임플란트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저희가 치아 임플란트를 받았을 때 뭐 본인이 타인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수술을 받은 걸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을 때 뭐 우리가 뭐 음식의 맛이나 씹는 기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변화가 없게 됩니다. 네. 그와 유사하게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는 오로지 음경의 발기력만 회복시켜드립니다. 오로지 발기력만 돌려드리기 때문에 수술 전에 사정이나 소변 보시는 거나 음경의 감각이나 이런 게 뭐 전혀 이상이 없으셨다면은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이 똑같이 유지되게 됩니다.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는 수술법에 많은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뭐 입원을 하지 않고 당일 외래 수술로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아주 끝날 수 있는 수술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소 마취 및 이제 잠시 의식화 진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신 마취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나온 기계들은 단순한 만큼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기구 자체가 수명이 굉장히 증가했고 현재는 거의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든 임플란트는 이제 감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개선된 기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구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감염률을 약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한 성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음경이 휘는 페이로니병 그리고 또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음경 크기가 감소한 환자들 네. 이런 부분들에게도 이런 수술적인 요법들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니병이나 아니면 발기부전이 오래됐을 때 이런 경우들은 음경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로니병이라는 것은 음경 해면체 백막에 딱딱한 결절이 생겨서 음경 해면체 크기가 말 그대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면체가 이제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소를 하니까 휘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네.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발기부전이 동반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백막 주름술 같은 수술로 우리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고 혹은 발기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가 골드 스탠다드인 치료법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의 크기를 회복할 수가 있고 망곡을 교정할 수 있으며 발기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삽입술 오늘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부작용 가능성, 아까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부작용 가능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삽입술은 두 가지 부작용을 가장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감염, 말 그대로 이제 염증이 나서 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기계의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염증 같은 경우,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정상 환자의 경우에서는 1% 정도, 그리고 당뇨나 아니면은 척수 질환, 척수 질환이 있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약 2% 정도의 감염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최근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경 임플란트 자체 기계 개선을 통해서 임플란트 자체 항생제 코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감염률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기계의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년 전에 나왔던 논문을 보면 그때 당시에 10에서 15년 동안 고장이 날 확률은 약 0.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기계가 처음 개발됐던 40년 전에는 5년 이내에 70% 기계가 고장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가 개선의 개선을 거듭해서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중에서는 내구성이 뛰어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기계들은 50만 번에서 60만 번 정도 펌프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성관계 횟수로 전환을 한다면은 약 5만 번에서 6만 번 정도 성관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구의 수명이나 아니면 기계의 고장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발기부전으로 인한 남성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한 무료 전화상담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질환이든 여러분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네. 다시 한번 좀 깨닫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